만약 소변을 보는데 색깔이 탁하고 거품이 많이 나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따리입니다. 혹시 소변을 볼때 색깔이 탁하고 거품이 많이 나시나요? 그렇다면 단백뇨 증상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뇨란 신장이 혈액 내 노폐물을 거르는 과정에서 소변을 통해 단백질이 다량으로 빠져나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변을 통해 단백질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성인 기준으로 하루 150mg 이상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뇨 증상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백뇨 원인 및 증상. 단백뇨는 크게 신장 질환에 의한 단백뇨와 질환과 무관한 단순성 단백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성 단백뇨는 말 그대로 신장이나 다른 전신 질환 없이 단백뇨 진단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인으로는 과도한 운동 후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장질환이나 전신질환에 의해 단백뇨가 나타난다면 단백뇨 치료를 위해서 원인 질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구체신염, 신장종양, 심부전,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며 소염진통제와 같은 약물 복용에 의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단백뇨 증상은 소변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거품이 낀다고 무조건 단백뇨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소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백뇨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 항목에는 단백뇨 수치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증상이 없어도 단백뇨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혈압, 당뇨, 심장 및 혈액질환 등은 사구체 질환의 원인으로 단백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뇨 검사 및 치료. 단백뇨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주로 소변 검사를 통해 혈뇨와 세균뇨, 단백뇨의 구체적인 양을 측정하는데 하루 소변량 중 단백질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해 24시간 소변을 모아 측정해야 정확한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혹은 신장 조직 검사를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단백뇨 치료는 원인 질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 저염식, 저단백, 저지방 식단으로 단백뇨 수치 감소를 통해 신장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단백뇨 검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표준 체형을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단백뇨 원인 및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볼일을 보는데 소변 거품이 평소보다 많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단백뇨는 아닌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